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나는 싱어다. 최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최지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은 어떤 분들인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강변가요제부터 트롯 경연 프로그램, 심지어 힙합 경연 프로그램까지 섭렵한 도전의 아이콘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 믿보배에서 믿고 듣는 가수, 믿듣가로 변신한 문희경 씨.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부터 미스터 트롯, 보이스킹, 트로트 가즈와 트로트엑스,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싱어까지 온갖 경연 프로그램 도장 깨러 다니는 실력파 가수입니다. 안성훈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희경입니다. 네, 문희경 씨 항상 뭐 TV에서만 뵙다가 네. 허리케인 라디오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청취자분께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끔 이 프로 청취하는데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후배 안성훈 씨하고 같이 나와서 너무 재밌게 한 시간 즐기다 가겠습니다. 아, 평소에 좀 들으시나요? 허리케인 네, 가끔. 네, 그리고 짤 영상 올라오면 그걸 좀 봐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안성훈 씨 얼굴 좋아졌어. 진짜.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시고. 네. 허리케인에 그리고 여러분께 딱 안성 맞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성훈 씨 고향이 안성은 아니죠? 안성에 안성.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이에요? 네. 나 농담삼아 물어본 건데. 아, 진짜입니다. 안성 사셨잖아 예전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고향이죠. 고향이 안성이에요. 네,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 살 계획이에요. 어디 고향은 공주 아니고. 쪽에 살고 있어요? 염티 쪽에 양성면 쪽에 살고 양성면 있습니다. 양성면 쪽에. 네. 그렇구나.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너무 지연을 찾지 마시고요. 학연 지연 이런 거 철폐돼야 됩니다. 미안해요. 아니 근데 앵디 입에 뭐 물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조합을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안성훈 씨랑 문희경 씨랑 무슨 사이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나왔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은 소속사고요. 그걸 떠나서 제가 굉장히 안성훈 씨를 눈여겨봤어요. 트롯, 정통 트롯의 맛을 굉장히 제대로 낼 줄 아는 요즘 그 젊은 가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 이유보다는 같은 소속사가 더 크게 와요. 가보니까 그 회사에 성훈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래. 평상시에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후배들한테 막 아낌없이 네. 사랑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사랑을 주시나요? 맨날 전화해서 조언해 주시고 저희 독하고. 무대 모니터해 주시고 짜장면 예. 같은 것도 좀 사주고 그래야죠. 맛있는 것도 많이 하려면. 사주세요? 아니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서 밥을 못 사줘요. 제가. 아직 외식을 못 했어요. 제가. 네. 제가 술도 사줄 수 있는데. 예. 앵디도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 좀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문희경 씨처럼. 뭐를요? 이렇게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조언도 해주고 답장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니 제가 최 장군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나? 네? 별로 이제 오랜만인 그래요? 오래전인 거 알았어요. 조만간 한번 뭉치자고.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청취자들이 난리가 나네. 와, 안성훈 잘생겼다. 정통 트롯의 1인자 안성훈 가수님. 안성훈 울 왕자님 문희경 누님 한 식구랑 출연하셨네요. 라고 주셨고 문희경 가수님 반갑습니다. 무지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TBS FM 유튜브 지금 현재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540분께서 함께 봐주고 계시는데 들어오셔서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상평. 자 네. 그러면은 우리가 노래를 먼저 한 곡 들어봐야 할 텐데 들어오셨으니까. 네. 자, 어떤 두 분이 곡을 또 저희 허리케인 청취자분들 예. 위해서 듀엣 무대를 준비를 하셨답니다. 문희경 씨 어떤 노래죠? 네, 저기 제가 평소에 진성 선배님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예. 선배님 불렀던 안동역에서를 우리 안성훈 씨하고 한번 불러보고 우와. 싶어요. 네. 바람이 네네네. 듣겠습니다. 듀엣으로들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네. 어디 앉아서 하실 거예요? 아, 여기 제자리에서. 네네. 네. 문희경 안성훈 씨 함께 오릅니다. 진성의 안동역에서. 날려버린 허무 내 눈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떴는데 하루는 건지 못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놓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감사합니다. 문희경 안성훈 씨가 안동역에서 국민가요죠 안동역에서 네. 진성 씨의 그 노래하고 또 다른 맛입니다 두 분 듀엣으로 하니까 네. 네. 근데 듀엣 음반 내도 되겠다고 5741번님도 주셨고 무지개 색소폰님께서도 무지하게 잘 어울리네요 노래도 좋고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처음에 이렇게 듀엣으로 노래 라이브를 예. 해보신 거는 네. 어떠신지 오늘 이제 출연하면서 선생님이랑 예. 네. 오는 김에 지금 즉석에서 정말 네, 즉석으로 저희가 만든 곡이라서 조금 이제 뭐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만 네. 또 식구의 이런 맛이지 않을까 네. 근데 안성훈 씨하고 듀엣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목소리가 네. 연기가 앞으로도 같은 네네 케미가 쫙쫙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듀엣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이 노래 말고도 준비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모습을 유튜브로 지금 600여 분이 보고 계시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늘어서 문희경 씨의 이미지를 딱 봤을 때는 지금 이 안동역이나 이런 트로트보다는 어디서 뭐 가곡을 한다든지 아니 어디 팝송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의 도회적인 이미지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네. 사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예요 굉장히 촌에서 자랐고 몇 살까지 제주도에 계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뭐 사투리는 뭐 다 아시겠네요 그럼요 그냥. 거의 뭐 오리지널 사투리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주도 사투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아니면 아니, 인사말 무사경고란 수각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제주도 어디신데요 제주도 서귀포요 서귀포 네네 오, 그렇구나 야,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지냈고요 그 다음에는 가수를 되기 위해서 저는 서울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의 꿈을
이루려고 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네. 가수를 하긴 해야겠는데 네. 일단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해서 올라가는 그렇죠. 거 맞고 대학을 가야만이 부모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서울 오기가 너무 쉬운데 그 당시만 네. 해도 서울로 대학 오기가 쉽진 않았죠. 예. 네. 그래서 숙대 불어불문과 입학을 하셨어요. 네. 또 이 뭐랄까 아는 게 또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프랑스어, 영어, 독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과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과 특별히 뭐 불문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문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오로지 가수가 되려고 일단 대학은 가야 됐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올라온 케이스예요. 그럼 대학 때 서귀포에서 학비를 받으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수의 꿈을 이루려면 대학은 가야 되고 가야 되니까 대학을 가면 서귀포에서 학비는 올라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숙대 불문과에 가서 이분이 샹송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네,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면 그 빠담빠담 뭐 잘 부르시겠네요. 네, 네, 네. 한번 불러주세요. 빠담빠담. 샹송. La Marisa s'est mariée. Comme la Seine, elle a t'aime, mais il y a que mon père. Maintenant, qui s'en souvient? Wow. 누구 노래죠? 이게 실비 바랫땅에 라라라라. 아, 나중에 가면 그 나오는데. 예, 라마리자 강변의 추억. 네. 제가 피아노 연주로 그 첫 발자국. 네. 네. 어, 르푸미빠. 르푸미빠. 예. 발음이 거기밖에 몰라. 네. 아. 통역이 필요한 거. 르푸미빠. 예. 르푸미 르푸미빠. 빠가 이제 발자국이라는 거고. 네, 네, 맞아요. 푸미가 그게 이제 첫 번째라는 네, 네, 네. 거고. 여기 밖에 PD가 이 곡으로 대상 받았냐고. 네, 저 라마키자로 대상 받았어요. 여자 프랑스의 샹송 가수 하면 실비바르땅. 저는 아니 실비바르 땅도 있지만은 사랑의 찬가? 그 에디트 삐아. 에디트죠. 네, 예, 예, 예. 너 rien de rien. 너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passé.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 제가 국문과 나왔는데 네. 가사 하나 못 외우는 사람인데 정말 불문과 나오셔가지고 워낙 가수의 생각도 있으셨지만은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래 샹송을 좋아해서 노래를 배우는 데는 불문과 나온 게 도움을 받았죠. 하지만 문학에는 전혀 관심 없고 뭐 불문에 붙였단 얘기죠. 네, 그렇죠. 영문과는 영문도 모르고 네. 나오고 누르니까 네. 네, 바로 나오네. 자, 그때 뭐 숙대 3대 킹카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중 한 분이 문희경 씨였다 그러는데 나머지 두 분은 누구예요? 3대 킹카는 저희들이 만든 거. 그 당시에 저 이금희 아나운서. 아, 같은 동기예요. 예. 이금희 아나운서가? 네, 네. 예. 이금희 아나운서는 정치외교학과고 저는 불어불문학과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그 쇼핑 호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유난희 씨가 저희 동기 이렇게 세 명이서 스스로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숙대 스트로이카. 아, 그러니까 자기 만져. 자기 공식 만져. 인증을 해주거나 한 건 네, 아니고 네, 네, 그냥 네. 자체적으로. 네. 아, 예, 그래도 자의반 타의반이 있었겠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네, 거겠지. 왜냐하면 많이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남학생들 주변에. 아무래도 여대니까 네. 그 당시에는 미팅을 되게 많이 했고요. 또 낮에 고고장에서는 고팅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금희 아나운서 유난히 쇼호스트랑 셋이서 같이 미팅 나간 적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금희 씨하고는 같이 수업을 과가 틀리지만 네. 같이 수업을 들었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범적이고 참한 여대생이 저는 굉장히 날티나는 날라리 여대생 전혀 극과 극이에요. 제가 79학번인데요. 79학번 네. 때는 뭐 고팅 뭐 미팅 했지만 저보다 한참 후배실 텐데도 네. 그때까지도 그게 창고라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고팅이 굉장히 그 절정에 다를 때였어요. 중간고사 끝나면 고팅 고고장에서 하는 미팅이에요. 춤추면서 미팅인 예. 거. 알겠어요. 7281번님이 안성훈 씨 집에 갔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문희경 씨한테만 지금 질문했는데. 아, 어제 이거 같은 소속사 선배님이지만 너무 마이크 주도권을 저기다가 양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선배님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 시작 이제 선배 얘기부터 듣고 이제 노래 두 번째 곡 노래 듣고 나서 이제 안성훈 씨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거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요. 예. 가사가 요즘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노래를 자주 부르거든요. 조용히 씨라고 굉장히 그 한 70이 넘으신 그 여자 가수분이 계신데 이 노래 가사가 좋아서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 자, 예. 문희경 씨가 부르겠습니다. 원곡 조용희 씨 곡이고요. 나에게 쓰는 편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오느라고 많이도 힘들었겠다. 그래 이만하면 잘한 거야. 아주 잘 살아왔어. 세상이란 바다 위에 던져져서 거친 시련과 싸우면서 많이도 외로웠겠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 돌아보면 아쉽지만 조용희 씨 원곡을 문희경 씨 나에게 쓰는 편지. 자, 저 솔직히 이 노래는 처음 듣는데 정말 나한테 쓰는 편지네요. 네, 네. 요즘에 제가 굉장히 그 좋아했던 배한성 성우님도 돌아가셨고 허찬 씨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추억에 너무나 좋아했던 분들이 요즘에 그 부고 소식 들고 이 노래로 정말 위안 위로의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만하면 저 100점이다. 100점인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인상나는 게 모자라는 걸 자꾸 채워가는 게 인생의 의미 아니겠느냐 이런 대목. 네. 상당히
위축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네, 굉장히 내 자존감 요거를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네. 리메이크 하려고요. 아유, 좋습니다. 예. 찬성을 좀 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안성훈 씨. 네. 이저 7288께서도 송치자께서도 네. 왜 안성훈 씨한테 말 안 거냐는데 안성훈 씨는 아직 뭐 젊으시니까 네. 이런 또 질문하면 또 꼰대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저 이런 가사 말 이해가 아직 안 되죠? 아니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선배님 노래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선배님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이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세요. 아까 샹송부터 네, 트로트, 샹송 뭐. 이런 발라드까지 해서 네. 근데 선배님 노래를 들어보면 저희가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시지만 노래를 들어보면 마치 드라마를 듣는 것 같은. 저는 뮤지컬에 왜 한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나와서 막 혼자 독백인데 노래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아까 혼자 서서 노래하셨습니다만은 거의 뭐 연기 수준으로 이게 율동까지 쫙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아까 오른손 뻗어 딱 잡아채는 네.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야, 그 이분이 강변가요제 대상 출신이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아, 강변가요제. 보니까 네. 샹송 대상. 경연대회부터 지금 와. 강변가요제는 몇 년도에 나가신 거죠? 샹송 경연대회가 86년, 86년. 강변가요제 그 이듬해 87년 제가 둘 다 대상을 받으면서 아 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 왔는데 이야 꿈이 너무 쉽게 내 손에 쥐어지네 굉장히 자만했었는데 세상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강변가요제 87년 대상 출신인데 네. 노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움은 빗물처럼이고요. 대상 탄 가수 그때는 스타의 등용문이었는데 저만 문희경님만 가수로서 빛을 못 봤죠. 아, 저한테는 아픔이죠. 자 일단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로가 서로 87년 강변가요제 대상 아주 앳된 목소리입니다. 진짜요? 그때가 학생이셨어요? 네, 대학교 4학년이었죠. 4학년. 네. 야, 그러니까 샹송대 대상. 네. 이듬해 87년에 요 노래로 또 대상. 네. 드디어 내가 제주도 성급해서 올라왔던 꿈을 드디어 네, 이루는구나 그렇죠. 했는데. 네. 세상은 저에게 시련을 주더라고요. 예. 이선희 씨인 줄 알았다고. 네. 근데 저도 처음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시련을 주셨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 동상을 받았던 팀한테 묻혔다고요? 티삼스. 아. 매일매일 기다려. 걔네들이 굉장히 떴어요. 걔네들이 스타가 됐죠. 그때 티삼스가 동상이고 문희경 씨가 대상이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 대상 딱 받고 나서 막 연락 같은 거 안 왔어요? 같이 연락도 뭐 앨범 오고 내자, 뭐 앨범 하자. 내자 그리고 사실 앨범 녹음도 했어요. 근데 네. 그 앨범이 빛도 못 보고 제가 활동도 못 했고 저하고는 그 당시 가요계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또 앞서가신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그럴 수, 하고. 네, 그럴 수도 예. 있었죠. 그 T3스하고 친하셨나 봐. 뭐 걔네들 뭐 이러시니까. 아, 저보다는 걔네들이 어렸어요. 그러면 그 뒤로 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뭐 마주치거나 하신 적은 없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 그분들 지금 티삼스 활동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분들도 아마 활동은 안 하죠. 네. 그렇죠. 네. 예. 우리가요, 알고가요. 저희가 일요일 날 하는 코너에서는 소개는 네. 하고 아, 있는데 네네. 언제 문희경 씨 87년 이야기할 때 이야기 노래 한번 좀 들려드려야겠네 끝까지. 예. 그 요요미라는 트롯 가수 아시죠? 네네네. 요새 뜨고 있는 뭐 잘 나가죠. 요요미 네. 트롯 가수 매니저가 티삼스 멤버입니다. 아 그래요? 네. 키 크신 분 있어. 어머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얼마나 좋은데. 저 김경리 PD가 연락처 아니까. 알겠습니다. 자 잠시요 쉬었다 오겠습니다. 교통 정보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전해주세요. 디너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쇼 나는 싱어다. 가수 문희경 안성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로 안성훈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훈 왕자님 좀 보여달라고. 저 카메라 감독님 좀 비춰주세요. 거기 원샷으로 줌 쭉 당겨주세요. 예. 자, 이제
은인자중하고 있던 안성훈 씨의 무대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훈 씨 노래 듣겠습니다. 엄마 꽃이죠? 네,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박수.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버렸나 아들 딸을 버려야만 했던 것들 후회한 점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걱정하느라 뭉그러져 버린 가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티낼 수 없는 사람 미안해요 우리 엄마고 엄마 엄마 엄마고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안성훈 씨의 매력이 정말 철철넘치는 엔딩 부분이 정말 피임 돌게 합니다. 예. 제가 11살, 9살 아들이 있는데 이 노래를 들려줘야겠어요. 조기 교육으로 먼저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봄 되면은 예. 시골 같은데 옛날 생각하면 엄마 꽃은 모르겠고 네. 할미꽃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있죠. 그죠? 네. 어, 최장군도 알아요? 있죠. 할미꽃을? 네네네. 오, 그렇구나. 이 화자가 생각하는 엄마 꽃은 무슨 꽃일까? 일단 제가 꽃의 종류가요? 어머니 핸드폰을 보면 꽃 사진이 많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꽃밭에서 찍은 사진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늙으셨고 그대로 오시고 예쁘신데 이제
옛날 엄마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변해 있는 걸 보고 그렇죠. 예, 아직까지 제 마음 속에는 엄마 아직 꽃이다. 그래서 엄마 꽃을 그래요. 쓰게 됐습니다. 지금 다들 뭐 이 안성훈 씨 엄마 꽃 노래 부르면 들으시면서 네. 흑백 사진 속에 문진영 씨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 세대는 다 흑백 사진 때 맞아요. 엄마 젊었을 때니까 그 엄마가 이제 지금은 뭐 많이 늙으셔가지고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희경 씨는? 저는 이 엄마 꽃 들으면서 아 우리 엄마도 정말 여자이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고 엄마도 나같이 젊었을 때도 있었고 소녀일 때도 있었고 네.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하고 좀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좀 후회하게 되죠. 네. 지금 서귀포에 계세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네, 많이 나요. 안성훈 씨가 소문난 효자여서 예전에 왜 힘드신거 나왔을 때도 네. 엄마 생각하면서 울컥 그랬지. 했었는데 오늘도 혹시 울 아니 너무 많이 있으시면. 울어가지고 네. 마마보이까지 이제 소리를 들어서 이제 안 울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문희경 씨가 웹드라마 며느라기에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시어머니 역할이잖아요. 네. 어때? 이런 아들을 두었으면 진짜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시집살이하고 이럴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한테 너무 효자인 아들이 들어오면 며느리가 사실 힘들어요. 사실 좀 이렇게 어머니한테 좀 대면대면한 아들은 사실 며느리가 좀 편한데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효자면은 또 며느리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저도 드라마 며느라기에서 예. 제 며느리 보면 살짝 질투가 나요. 아 제가 나한테는 정말 잘했는데 자기 결혼하니까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니까 은근히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런 심리가 또 있구나. 있어요, 있어요. 예. 안성훈 씨가 예. 전에 네. 힘드신 거 나왔을 때 네. 엄마가 하는 그 주먹밥집 네, 나가서 그렇죠. 일손돕다 했는데 예, 예. 요즘도 해요? 아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하고. 작년 1월에 폐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예, 예. 아쉽게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문희경 씨 따님은 그 작곡 공부를 하신다면서요? 네. 엄마도 한 곡 줘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한테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안 준대요. 굉장히 엄마를 우습게 알아요 얘는. 정말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하고 엄마는 그냥 밥 줘 하면 밥이나 주고 밥이나 차려주는 거지 엄마를 어떤 일하는 여성으로서 남들은 다 멋지다고 하는데 얘만 나를 우습게 봐요. 저기 그러면 집에 가셔가지고 현실 엄마다 현실 엄마. 안성훈 씨의 이 엄마 꽃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들려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제가 예. 이렇게 랩했을 때 네. 정말 예 그때 얘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랩 경연대회 나가는데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미쳤냐고 개나 소나 랩하는 줄 아냐고 엄마가 지금 그 나이에 무슨 랩을 하냐고 저를 엄청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사로 썼어요. 엄마야란 곡에 가사를 제가 붙였어요. 아 직접 노래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가사를 써서 송민아가 둘이 듀엣으로 불렀는데 예.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이전에 멋진 이름 석자 문희경 와. 내 딸은 시크해 내게 무시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웃겨 너는 딱 중2병 에이 너는 테나 토나 랩하는 콧방귀 하지만 옆필대마다 많은 편의 사람이 와 진짜 필방 미인이시네. 진짜 이렇게 저 뭐 랩까지 예? 저보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아 제가 끼가 막 이런 뺨핀이 좋다는 말이 들어요. 진짜요. 아까 대단하십니다. 그 3부에서 불러주셨던 나에게 쓰는 편지 네네. 한번 리메이크 좀 해서 멋있게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아 예 그럴 생각 예, 갖고 힘든 있어요. 힘든 중년들 장년들한테는 네. 예, 괜찮은 곡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용기 줘서. 알겠습니다. 예. 최지은 씨도 뭐 랩하면 빠질 수 없잖아. 아니 저는 못해요. 아들 두 아들한테 말 안 듣잖아 요새. 조금 전에 문희경 씨처럼 시작. 이놈 자식들은 엄마 집에 엄마냐. 이놈 자식들. 저는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울분을 이렇게 토해 봅니다. 그래서 아니요 다시 아들이 엄마야 그러면 왜 또 불러 엄마야 왜 또 불러. 아니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데요? 아,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느낌. 자, 웬만한 예.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랩으로 승화를 시키시네. 그러니까 예술로. 근데 따님이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워낙 송민호도 예뻐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보고
야, 니네 엄마 짱이야. 어. 뭐 이렇게 얘는 내 거 하는 거 안 봐요. 어. 제 친구들이 보고 니네 엄마 짱이야. 뭐 어쩌냐. 네. 그러니까, 멋지지. 네, 그때야 내가 어땠어 했더니 나쁘진 않았어. 아니, 좋다고는 안 해요. 무엇보다도 이 도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준다는 그치. 게 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 예. 네. 재밌네요. 자, 문희경 씨 이제 노래 또 한 곡 듣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노래는? 예, 가시디구의 옛 고려가요인데. 아, 이번에 고려가요. 고려가요인데. 아, 이거 국문과가 지금 참 평평합니다. 아니, 장르가 고려가요 했다, 샹송 했다가, 발라드 했다가, 랩 했다가. 현대적으로 예.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서 만든 곡입니다. 아, 예. 이거는 문희경 씨가 이 제 신곡이에요. 네, 가시리 가요를 놓고 네네네. 곡을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신곡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때 가시리 떠올리면서 듣겠습니다. 네. 박수! 문희경 씨 신곡입니다.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정녕 가시리 내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가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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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디 살아가라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동작까지 율동까지 하면서 네. 지난번에 작년에 그 보이스트롯 결승에서 그때 그 장면 떠올라요. 아 그죠? 그래요? 네 가사야. 예. 예. 아, 이 가사가 예전에 고등학교 국어 상 교과서에 있던 그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네. 있는 거예요. 잡사와 두월이 많아선 하면 아니올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내가 아. 서운하게 하면 아니올세라. 네. 뭘 잡숫는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아니요. 아니요. 가시난다 도쇼오쇼쇼. 가시는 듯 가시오소. 가시오소. 아, 그러니까 가자마자 가시는. 바로 돌아와라 예.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아니 예.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보세요. 배운 지 오래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또 아시는 줄 알았죠. 아니요. 모르죠. 예, 예. 예. 그렇구나. 아니 그럼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 핫한 게 수업하잖아요. 예, 그 예? 댄스, 예. 스트리트 우먼, 스트리트 댄스, 우먼 파이트. 그런 거 있으면 저 나가고 싶어요. 뭐 중장년춘의 저기 수우파 뭐 이런 거. 수 뭐예요? 수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아 요즘 대세를 따라가야 돼요. 잘 봐. 지금부터는 고수들의 영역이다. 우먼 수우파? 수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 길거리에서 춤추는 거. 그걸 줄여가지고. 길거리에서 춤을 춘다고요? 이 추운데? 예. 스트리트 댄스. 아니 그러니까 버스킹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댄스로 가는 난리야 그런 난리. 트렌드 난리예요? 아, 요즘 트렌드예요 촬영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네. 이제 네. 원래 컨셉이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네. 그러니까 이제 댄스로 배틀하는 건데 왜 남자들은 안 해요? 이제 남자 버전 나와요 여자 버전 했고요 남자 버전 나요 좀 있으면 중장년층 버전 나오지 않을까 무슨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인 춤도 추고요 그러시구나. 그게 뭐 좀 이제 파워풀한 댄스서부터 뭐 댄스. 할 팔 없어요? 스트리트 할배 파이. 자, 관절 조심해야 돼요. 네. 관절. 관절 팔팔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 돼요. 자, 네. 짧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오늘 나와서 너무 이렇게 재밌게 웃다 가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우리 안성훈 씨 팬들한테 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훈이도 보여줘야 되는데 선배님. 일단 저는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여기서 저희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문진영 씨, 안성훈 씨 고맙고요. 최진아 씨도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네. 안성훈의 반멸차를 저희가 들어야 돼. 이게 몇 네. 분짜리죠? 이게 이제 한 3분 조금 넘습니다. 아 그럼 빨리 들어야 돼. 짤리기 전에. 네. 자, 듣겠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 여러분 모두 안성훈들 하세요. 잡고 차창에 기대어 밤이슬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사람 빈 가슴 부
이어잡고 차창에 기대어 밤이슬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hey!